제가 최근에 좀 재미있는 메시지 받았어요. 올리버쌤, 특히 저 이번인데 미국에서 유학한 친구가 야한트스라는데 맞나요? 특히 저 미국에서 입고 다니면 좀 이상하게 볼까요?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은지 궁금해서 검색해봤더니 인터넷에 그런 루머 있긴 하더라고요. 여기 댓글도 웃겨요. 그럼 틱펑스는 고추팡? 일단 댓글 사전에서 검색해볼까요? 일단 첫 번째 뜻으로 놈, 녀석, 두 번째로 음경 이렇게 나오네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론 뜻이라고 생각하나봐요.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. 제가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매장 이름이 딕스 스포팅 굿즈라고 하는데요. 아무도 고추의 스포츠 매장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들어갈 때마다 하지 않아요. 사전에 안 나오지만 딕은 사람의 이름일 수 있거든요. 어떻게 딕이 사람 이름이냐고요? 원래 영미권 사람들은 아주 사람 이름을 줄여서 불러요.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는 크리스, 매튜는 맷, 로버트는 랍 혹은 밥, 윌리엄은 빌. 여러분, 빌 클린턴 아시죠? 그분도 원래는 윌리엄 클린턴이에요. 아무튼 딕은 뭘 줄였을까요? 바로 리처드를 줄인 거예요. 리처드는 Rich, Rick 혹은 Dick 될 수 있거든요. 어해가 더 풀리게 예문 더 보여드릴게요. Dickie's shorts are really comfortable. 고추 바지는 편하다 아니라 Dickie's 바지가 편하다. What do they sell at Dick's Sporting Goods? 고추 스포츠 용품에 뭘 파냐고 아니라 Dick's 스포츠 용품점에서 뭘 팔아요? Dick came to my party. 고추가 내 파티에 왔어. 이게 아니라 딕이 내 파티에 왔어. I can't find Dick. 고추 못 찾겠어. 그게 아니라 딕을 못 찾겠어. 앞으로 딕을 꼭 고추라고 해석할 필요 없겠죠? 게다가 고추의 복수형은 딕이자 아니라 딕스입니다. 앞으로 그 브랜드 입을 때 불안할 필요 없겠네요. 다음 영상도 오늘처럼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. 그럼 다음에 봐요. 빠잉.